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께 건강 솔루션 전해드리는 TV 닥터 처방전, 저는 김빅토리아노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50견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이승아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주제 50견. 중년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질환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질환인가요? 나이가 50쯤에서 특별한 원인 없이 어깨 통증이 오면서 운동 관절이 제한되는 것을 50견이라고 옛날부터 불러왔습니다. 그런데 네. 50견이라는 단어 자체는 증상으로 보시면 됩니다. 네. 지금의 이제 진단 기술이 발전돼 있고 MRI라든지 초음파라든지 이런 진단 기술과 여러 가지 이제 질환을 분류를 하기 시작하면서 이 50견이라는 말은 이제 점점 사라지고 있고 네. 저희들 교과서에서도 이제는 50견이라는 말은 없어지고 있습니다. 대신에 어깨 관절이 굳어가고 관절의 구축으로 인해서 오는 그런 질환에 축소된 의미로 50견을 사용하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50세 전후로 나타난다고 해서 50견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50견 발생하는데 굉장히 사람들이 힘들어 하시잖아요. 이게 왜 생기는 건가요? 네, 어깨 관절은 우리 몸에서 운동 범위가 가장 넓은 절구 관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360도 이렇게 운동 범위를 다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관절낭은 굉장히 얇고 관절막 주머니, 관절막이라는 관절 주머니인데 네. 이 주머니가 굉장히 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절낭 주머니가 줄어들게 되고 그것으로 해서 두꺼워지면서 네. 주변에 염증이 생기고 그러면 관절 주머니가 줄어드니까 자연스럽게 관절 운동 범위가 줄어들게 그렇겠죠. 되고 줄어드니까 통증이 같이 오는 그런 질환이 발생되게 됩니다. 외상으로 인해서 고정을 함으로써 또 발생될 수 있는 게 바로 유착성 관절염 50견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50견이 생긴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냥 진짜 살짝 드는 것도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이거 왜 어떤 증상이 또 나타나나요? 어깨에 통증하고 그다음에 자기 혼자 움직이지도 못하고 옆에 들어줘도 잘 움직이기 힘들어지고요. 그런데 또 어떤 운동 범위 이상 올라가면 통증이 있지만 그 아래서는 또 마음껏 움직일 수 있어요. 통증 없이 움직일 수도 있고 처음에는 어깨 안쪽으로 이렇게 돌리기 힘들어하다가 이후는 앞으로 들기 혹은 뒤로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네. 그래서 정상적인 생활 속에서 갑자기 옷 입기가 힘들어지고 머리 빗기가 힘들어지고 세수할 때도 팔이 잘 들리지가 않고 네.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뒤쪽으로 이제 지퍼 잠그는다든지 네. 브레이저 하나 끊어놓는다든지 이렇게 힘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밤에 잘 때 아픈 쪽으로 돌아누우면 굉장히 통증이 심해서 굉장히 힘들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엔 오늘 주제인 어깨 통증과 관련해서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선생님께서 사연 잘 듣고요. 알맞게 처방 좀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 사연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약 2개월 전부터 어깨 통증, 그러니까 50견이겠죠. 50견을 겪고 있는 50대 초반의 남성입니다. 어깨 통증이 어째 갈수록 더 심해지는 느낌인데 저희 형님 경험담으론 저절로 나을 거다라고, 그러니까 좀 참으라고 하더군요. 제가 괜히 유난 떠는 것 같아서 병원도 안 가고 버텨보곤 있는데 이걸 그냥 노화라고 생각해야 하는 건지 진짜 저절로 낫는 게 낫는 겁니까? 라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뭐 시간이 약이다라고는 하지만 너무 아플 것 같거든요. 저절로 낫는 게 맞나요? 이 유착성 관절 낭염은 대략 자연 치유되는 게 한 1에서 2년 정도 지나면 스스로 이렇게 좋아지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는 통증만 있다가 점차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움직이지 못하게 운동 제한이 같이 동반되고요. 그게 몇 개월을 이렇게 지나게 되면 통증이 서서히 줄게 되고 그런 자연 경과를 밟게 됩니다. 보통 한 1년에서 2년 이렇게 걸쳐서 서서히 회복될 수 있긴 하지만 네. 일부에서는 이 적절하게 초기에 치료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40%가 지속적으로 통증하고 운동 범위가 제한되는 것이 남을 수가 있고요. 네. 또 11%에서는 영구적인 기능 장애가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증상이 심하지 않을 경우에는 좀 경과 볼 수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반드시 적절한 시기에 치료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사연자분께서도 너무 심각하다 싶으면 병원에 좀 가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자연 치유가 된다고 하더라도 병원에 가잖아요. 그럼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치료를 시작할 때 첫째로 중요하게 여기는 건 통증을 조절해 주는 겁니다. 그렇겠죠. 이 통증이 감소돼야 운동이 또 용이해지고 하기 때문에 초기에 이제 소염 진통제라든지 이런 통증 조절을 시행하게 됩니다. 네. 통증이 아주 심한 경우 특히 밤에 잘 때도 막 아프고 이럴 때는 스테로이드를 단기간 사용하기도 합니다. 네. 그래도 잘 조절이 안 될 때는 관절 내에 주사요법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통증을 일단 조절하고 나서
두 번째 중요한 거는 운동 범위를 넓혀가는 스트레칭을 통한 스트레칭. 운동요법입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스트레칭을 하는 게 좋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이 스트레칭 잘못하면 오히려 더 아플 것 같거든요. 예. 좀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스트레칭 운동으로는 이제 거의 모든 방향으로 어깨를 다 움직여 주셔야 되고요. 네. 특히 운동 제한이 있는 잘 안 되는 쪽으로 더 많이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하는 거는 이렇게 팔을 앞으로 이렇게 네. 들어 올리는 거상 운동. 거상 운동. 예, 위로 쭉 운동. 들어 올리는 거. 그다음에 팔을 편안하게 옆으로 내린 상태에서 네. 이렇게 밖으로 돌려라. 네, 이런 시원하네요. 어깨가 이제 바깥으로 이렇게 돌아가게 되고요. 그다음에 뒤쪽으로 이렇게 등 이렇게 올리는 동작. 네. 예, 이게 잘 안 되면 우리 때밀이 수근 가지고 이렇게 하는 네, 이런 운동을 이렇게 같이 하면 되고요. 통증이 조금 느낄 정도의 스트레칭을 하는 게 좋고요. 10초간 정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한 3에서 5회 정도 꾸준하게 하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코너는 이 OX 퀴즈로 50건과 관련된 긴가민가 알쏭달쏭한 건강 속설 정확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선생님 문제 내주시죠. 첫 번째 문제입니다. 승모근이 뭉쳐있다면 50개는 일어나기 쉽다. 아무래도 승모근이 좀 뭉쳐있으면 움직이는 데 제약이 있을 것 같거든요. 아까 말씀해 주시기로 많이 안 움직이면 50개는 일어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저는 일어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정답 O 해보겠습니다. 정답은 O입니다. 아, 맞습니다. 예. 이 승모근은 흉쇄모근이라고 하는데 네. 지금 제가 잡고 있는 여기 어깨 쪽에 여기 있는 근육입니다. 이게 승모근이군요. 예. 근데 이게 그 어깨 관절을 직접 이렇게 형성하지는 않지만 여기에 통증이 있을 경우에 통증으로 인해서 잘 움직이지 못하다 네네. 보면 유착성 관절 낙면 50견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승모근이 아프다고 다 50견이 오지는 않고요. 네. 승모근 아픈 원인 다른 거 목 디스크로 인한 거라든지 혹은 근막 통증 증후군 같은 네네네. 것도 감별을 해야 되겠습니다. 승모근이 있다면 50견도 좀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 문제 내주시죠. 어깨 탈골이 잦다면 50견에 주의해야 한다. 어깨가 탈골이 되면은 어깨를 움직이는 데 좀 제약이 있을 것 같거든요. 이것도 뭐 승모근과 비슷하게 그럴 것 같습니다. 정답 O 하겠습니다. 정답은 X입니다. 이번에는 아닌 건가요? 예. 설명 좀 해주시죠. 어깨가 자주 빠지는 환자는 관절낭의 육축보다는 어깨 관절이 이렇게 돼 있다 자꾸 이렇게 탈구가 되게 되면 이 앞에를 잡아주고 있는 관절 앞 와순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게 예, 파열돼가지고 혹은 또 이 연골이 손상이 돼서 오는 통증하고 어깨 관절이 제한되는 그런 질환이 올 수가 있습니다. 네. 이거는 아무래도 50견과는 관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문제 내주시죠. 어깨가 아파도 움직여줘야 한다. 이거는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어깨가 조금 아프더라도 스트레칭하고 그래야 50견 치료에 좋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정답 O 하겠습니다. 정답은 O입니다. 아, 네, 맞습니다. 예. 설명해 주시죠. 예, 통증이 있어서 움츠리게 되면 오히려 관절이 굳어지는 유착성 관절 낭염이 더 잘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유착성 관절 낭염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운동 범위를 자꾸 넓혀주면 그렇죠. 스트레칭이 필요한데요. 스트레칭. 이 스트레칭 운동 시에도 조금 아픈 느낌이 되도록 조금 무리가 되지는 않지만 네. 아프도록 이렇게 운동 범위를 넓혀가야 되겠습니다. 닥터 처방전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선생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어깨 관절에 위험할 수 있는 일은 하루 종일 어깨 팔을 들고 타이핑 친다든지 모니터 보는 일이라든지 운전 또 장기간 하는 것 또 최근에는 스마트폰으로 하는 게임이라든지 또 누워서 이렇게 스마트폰 보는 것도 아주 안 좋아요. 이럴 때는 어깨에 피로가 누적되지 않도록 틈틈이 이 스트레칭과 이 운동을 해가지고 이 관절 굳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도 유익한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대한민국 모두가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TV 닥터 처방전 다음 주에 만나요.